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책 피로세포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년 전에 나온 이 책 있잖아요. 이기는 몸. 이 책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과 함께 영양제의 우선순위를 기능의학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피로세포는요, 저의 7번째 저서인데요. 세멘파커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17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던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저의 과거 저서 개정판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기능의학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질병을 치료하는 현대의학과는 조금 다르게 세포의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즉,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켜서 질병 예방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의학입니다. 기능의학을 영어로는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의학과는 다른 매우 과학적인 의학입니다. 이 책에서 기능의학을 쉽게 소개하고 세포기능을 최적화시켜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잘 실었습니다. 시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일독 부탁드리고요. 전 17년 전에 기능의학에 입문하면서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주로 사용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소, 또 수면 습관, 또 생활 습관, 또 스트레스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영양소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영양소도 필수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과목에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영양소에도 이 필수 영양소와 선택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는 바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영양소는 말 그대로 세포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즉, 이 영양소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필수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 미네랄 종류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 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물질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 전혀 없으면 괴혈병으로 사망합니다. 비타민B가 몸에 완전히 없으면 세포 대사가 안 돼서 사망합니다. 즉, 비타민이라는 것은 바이탈 아민의 합성어로 여기서 바이탈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타민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조금씩이라도 음식으로 보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한다면 세포 기능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들, 즉 비타민 A, B, C, D, E와 같은 것들이죠. 꼭 충분히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미네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망간 등등 이러한 영양소들도 몸에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뼈를 만들지도 못하고 면역세포도 만들지 못하고 호르몬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섞여 있는 종합영양제는 한 가지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우리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필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물론 이것은 비타민과 다르게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그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영양제로 보충해야 할 필수 영양소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일단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섞여있는 종합영양제 오메가3 그리고 40대 이후라면
코엔자임 Q10까지 드시고요. 또 이 종합영양제에 비타민 C와 D의 양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타민 C와 D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가 아닌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뭐 홍삼,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영양소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영양소들이죠. 매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없다고 우리가 사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택 영양소도 자신에게 맞게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유산균도 최근에는 필수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 건강에 대한 많은 그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장 속의 세균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유산균도 이제는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저의 일곱 번째 저서 피로세포 소개와 함께 필수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필수 영양소부터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자신한테 맞게 선택 영양소도 잘 챙기셔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